I'm back to Korea.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8월 14일 화요일 장 시작했습니다. 아침 방송 시작해 보도록 하죠. 자, 전일 미국 시장 -0.50 다우존스 하락, 그리고 나스닥 -0.25% 하락, 독일 -0.53% 하락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장 출발을 우리나라 플러스 출발하고 있어요. 코스피 플러스 0.24% 상승, 갭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도 플러스 0.71% 상승 출발하고 있습니다. 자, 닥터K가 판단하는 것으로는요, 풋옵션 전일도 개인이 42억 풋옵션 매수했거든요. 오늘도 추가로 13억 플러스 들어오고 있습니다. 풋옵션. 자, 닥터K가 말씀드린 주식시장 초보 탈출 팁 12, 개인이 풋옵션 사면 주식시장 안 빠진다, 그거 적용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자, 개인이 풋을 더 사는지 여부, 더 사면 더 살수록 우리는 반등 더 강하게 놓을 가능성 높다, 그렇게 일단 하나의 지표로 오늘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장 초반에 개인이 마이너스였는데 플러스로 돌아선 것이 좀 그렇긴 합니다만, 코스닥은 플러스권으로 양대 시장 돌아섰고요. 그 다음에 외국인 기관, 그래서에서는 아직까지 외국인이 100억 정도 매도하고 있으나 코스닥이 지금 외국계 기관 매수가 들어오고 있어요. 자, 세부상 한번 체크해 보죠. 자, IT 삼성전자를 제외한 IT 비교적 강세, 코스닥 IT 강세, 반도체 강세, 조선 강세, 건설, 철강, 자동차 제외하고 나머지 대체적으로 강세 유지하고 있습니다. 제약 바이오도 일단 강세 출발하고 있고요. 자, 남북 경협도 어저께 그렇게 흔들림 심했는데 다시 강세 출발하고 있어요. 자, 오신 분들 반갑습니다. 자유님, 자두님, 상하님, 안지영님, 백응님, 열공님, 너티나무님, 반갑습니다. 자, 소리 제가 테스트 잠깐 하겠습니다. 체크. 예, 괜찮네요. 자, 방송 잘 들린다, 그리고 출석했다, 1번 눌러보십시오. 아, 코스닥이 오늘 지금 반등 시도 나오고 있단 말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어요. 기관 외국인이 플러스 넣은 날 들어가겠다 했는데 그 시간이 어저께 낙폭 이후에 바로 와서 지금 좀 부담돼요. 좀 부담됩니다. 확인 좀 더 해야 돼요. 자, 코스피 대밀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안 밀려야 돼요. 자, 여기 지지라인 2238, 이거 안 깨야 돼요. 안 깨야 됩니다. 그리고 강하게 2264까지 돌파시도 강하게 나와야 되는데 다시 밀리고 있어요. 아, 참. 자, 닥터K가 말씀드렸는데, 자, 뭐 때문에 주저주저 하겠습니까? 코스닥이 오늘 반등 나와도 오늘은 아니다는 거예요, 제 생각에. 왜냐하면 이렇게 낙폭 컸는데 바로 들어올린다? 좀 아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체크리스트 중에 하나는 맞아떨어졌어.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코스닥에 개인이 매도를 하고 기관 외국인이 같이 매수를 하는 그거 하나는 떨어졌는데, 자, 풋옵션을 더 산다든지 콜옵션도 갑자기 늘죠. 그런 다른 조건들이, 여타 조건들이 외국 시장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아직까지 안 맞아떨어지기 때문에 고민하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런 식으로 내가 체크리스트, 아침에 닥터K가 돌리는 체크리스트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 많은 부분이, 얼마나 많은 부분들이 부합하느냐, 맞아떨어지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 투자 판단 하셔야 되는 겁니다. 지금 프로그램도 마이너스, 그러니까 순매도 40억 규모 코스피 나오고 있고요. 코스닥 플러스 75억 규모. 일단 코스닥이 오늘 프로그램까지는 좋습니다.
그리고 외국계 매수세 잡히고요. 선물 일단 외국계 매수세 잡히고 있습니다. 349계약. 풋옵션 늘어나고 있죠. 콜옵션도 같이 늘어났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왔다 갔다 할 가능성 좀 있거든요. 그리고 자 환율 같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지금 환율에 환율 급등 지금 공포감에 지금 휩쓸려 있는데 우리나라도 지금 안심할 때는 아닌 것 같습니다. 자 셀트리온 삼행제를 비롯한 바이오주 오늘 어저께 낙폭 컸었는데 반등 시도 나오고 있고요. 자 남북 경협 양호 모습입니다. 시계가 어디로 날아갔냐? 나와라 시계. 시계 도망갔어요. 시계. 야, 시계 빨리 나와라. 바쁘다. 시계. 아, 참. 됐습니다. 자 여러분들 한 30분간 아침에 닥터케이가 한 40분 정도 방송할 생각입니다. 한 시간을 하니까 제 생업에 너무 좀 지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 시간은 조금 부담되고요. 40분 정도를 방송을 할 생각입니다. 그 아침 40분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자 제가 방송한다고 중요하다는 게 아니라 아침에 30분 정도를 하루에 큰 흐름을 잡아내야 돼요. 보시면서 어느 업종이 강세인가 그 다음에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들의 흐름은 아침 흐름은 어떤가 그리고 한 30분 정도를 시장을 지켜보고 나면 오늘의 흐름이 대충 오전과 오후 초반의 흐름이 어느 정도 잡혀요. 그리고 닥터케이가 또 1시에 또 방송 체크 한번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큰 무리 없다. 그 중간중간에는 여러분들이 아침에 제가 전략 제시한 거 여러분들이 한번 같이 참고를 하시면 되겠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수량 선물 보시면 나쁘지 않아요. 그죠? 12,600계약 때리고 난 이후로 그래도 환매수 제법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밑으로 하단을 쳐지긴 했습니다만 선물 포지션은 크게 나쁘지 않다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코스피 자 개인이 주구장창 사서 안 좋고요. 기관이 찔끔찔끔 받아주고 있지만 안 좋습니다. 수급이 그죠? 여기 이전처럼 기관이나 외국인이 한쪽으로 확 받아줘야 됩니다. 코스닥 안 좋아요. 분명히 안 좋다 그랬습니다. 개인이 주구장창 샀어요. 10일 이상. 그죠? 이거 불안해요. 이거 아직 멀었어요. 제가 생각할 땐. 콜옵션 그만. 자, 풋옵션을 개인이 사고 있습니다. 이게 오늘도 한 30억, 40억 가잖아요. 그러면 주식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좋습니다. 자, 그럼 개별 종목들 한번 체크해보죠. 아 자두님 몸 좀 괜찮으세요? 아 저도 이런 컨디션 이상하네요. 와 컨디션 많이 안 좋습니다. 저도 자두님 감기 나으시고 자유님도 반갑습니다. 반갑고 우리 힘내가 같이 해요. 배경님도 반갑고 다른 분들 다 반갑습니다. 자 여기서 잘 살아남아야 돼요 여러분들.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전체 다 해당된 이야기입니다. 조금 하다가 안된다고 포기하는 거 그것도 나쁘진 않아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이게 돈하고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거하고 달라서 자금이 손실이 나는 거기 때문에 조금 하다가 안 되면 그만두는 것도 나쁘진 않아요. 그런데 두고두고 후회할 것 같고 너무너무나
가슴이 아프고 내가 꼭 한번 해보고 싶었는데 제대로 한번 해보지도 못하고 포기한다는 느낌 드시면 미친 듯이 악착같이 공부 한번 해보십시오. 그리고 그때도 안되면 미련 없이 아 나하고 맞지 않는가 보다 그때 포기하도록 포기하십시오. 제가 무슨 말씀 드리는지 아실 겁니다. 그냥 조금 해봐다가 안 된다고 그냥은 그만두지 마시란 말입니다. 근데 돈이 걸린 거라서 제가 더 세게는 말씀 못 드리겠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하고 싶은데 조금 하다가 안 되니까 에 모르겠다 하고 포기하지는 마시란 말입니다. 잠 안 자가면서 열심히 한번 해보시라니까. 그래도 안 되면 그때 포기하십시오. 이해되시죠? 오른쪽 가슴 말고 왼쪽 가슴에 오른손으로 왼쪽 가슴에 손을 딱 얹고 과연 내가 그만큼 누구한테도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지만 내가 최선을 정말 다했는가 한번 다시 한번 더 자문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 라인 상당히 중요한 라인입니다. 여기를 안 깨고 가야 돼. 안 깨고 여기에서 비교적 스톱하는 이유도 있습니다. 밑에서 올라오는 밑에서 올라오는 추세선 상승 추세선을 이렇게 그릴 수 있어요. 여기를 지지해야 됩니다. 반드시 지지해야 됩니다. 적어도 736 여기 라인 지지해야 됩니다. 동그라미 치는 곳 자 개별 종목들 크게 지금 체크 안하고 있죠. 왜냐하면 던질 거 다 던지고 먹을 거 먹고 손절 좀 할 거 손절하고 지금 아무것도 안 가지고 있는 입장이에요. 제 입장에서는 저는 그렇게 말씀드렸으니까 그렇게 실행하신 분도 계시고 바빠서 실행 못하신 분도 계신데 제 입장은 무포입니다. 포지션이 없어요 현재. 그리고 딱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갑자기 바빠졌죠. 왜냐하면 이 밑에 신경을 많이 안 쓰고 있다가 이제 깨지니까 이 밑에도 신경을 써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177 여기도 조심하셔야 돼. 이제 깨지면 여기가 열리는 겁니다. 자, 긴 흐름으로 여기서 여기만큼을 여기서 하면 2000 초반 나온다고 말씀드렸어요. 여기 지지선 인근까지도 빠질 수 있는 모양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안심하시면 안 돼요. 이거 깨지는 순간 끝장나는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함부로 달라들면 안 돼요. 2000까지도 열려 있어요. 여러분들 단번에는 그렇게 안 되겠지만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2이야 김인선님도 반갑습니다. 자 닥터케이가 아침에 딱 동시효과 봤는데 여기 위에 있는 애들 있죠. 얘들 잘 보세요. 시장이 그렇게 흔들리는데 여기 있는 세네 종목들 안 흔들려요. 체크해 볼게요. 아미코젠 야 죽이가네. 쫓아는 못 갑니다. 이런 것들 노리시라니까. 나중에 기회를 줄지 안 줄지 모르겠지만 전고점 인근이에요. 나중에 한번 줄렁하고 밑으로 쳐지면 이런 걸 주워 담아야 돼요. 카페 24 이런 것도 적당히 버티고 있으면 관심권을 두세요. 오늘도 외국계 들어오고 있어요. 아미코젠 오늘도 외국계 들어오고 있어요. SK 머트리얼 야 이게 조금 훼손되긴 했는데 자 위로 강하게 갖다 눌림목 딱 주면 관심있게 볼 필요 있습니다. 일단은 시장이 4%씩 폭락하는데 그냥 횡보입니다. 횡보 이해되시죠? 센 놈이 아주 잘 가요. 여기 위에 있는 거 거의 불었습니다. 물론 오늘 장이 불었으긴 합니다만 스튜디오 드래곤 이런 것도 어저께 우리 지우 선수가 조금 빨리 들어갔는데 아직까지도 접근하기 좀 부담돼요. 올라갔다 눌림목 주는 거 확인하고 들어가야 된다. 지우야 알겠지? 자 이런 것들 야 기관을 외국인 싹쓸이하고 있어요. 잘 봐놓으세요. 자 이런 것도 갔다가 서서서슬 눌려주고 있고 자 위에 거 위주로 한 네다섯 개 위주로 딱 보고 계시다가 시장 턴 딱 하고
타이밍이다 싶을 때 닥터케이가 시그널 드리면 그때 한번 같이 해봐요. 휴가지에서 듣고 계신다. 예. 자, 삼성전자 오늘도 외국계 매도. 현대차 아직도 지지부진. 삼성화재. 야, 삼성화재. 아, 자기 너무 안 좋긴 한데. 이거 지지권에 왔거든요. 27만 2천원. 기관 외국인도, 아니 외국인도 별로 일단 오늘은 밀리지 않고 기관이 많이 사고 있고, 눌림목 적당히 왔고, LG화학이 왔거든. 자, 여러분들 소량만 매수합니다. 소량만 입질 매수합니다. 자, 이거 일단 플러스권이고 많이 들어가면 안 돼요. LG화학 37만원 대놓으세요. 입질만 대놓으세요. 입질만 5% 아니야, 500원 아끼지 맙시다. 바로 사세요. 37만원 500원 LG화학 삽니다. 5%만 사세요. 5%. 그리고 사고 싶었던거 사는거야. 자, 이거는 5% 대놓으세요. 273,500원에 이건 대놓으세요. 삼성화재는 5% 대놓고 적당히 보시다가 둘 다 10%까지는 맞추세요. 어떤 적당히? 갔다가 적당히 눌리고 하면 여기서 또 5% 더 추가하라고요. 이해되시죠? 이해되는 사람들 7번 LG화학 사고 싶었어. 밀려도 걱정하지 맙시다. 조금 밀려도 추가할 거예요. 나중에, 지금 아니고. 자, 여기서 사고 올라갔다가 적당히 눌리가 다시 원위치 비슷하게 올 때 또 5% 더 산단 말입니다. 이해되시죠? 이거 꼬르고 있었어요. 예? 꼬르고 있었으니까 전략대로 합니다. LG화학 삼성화재 매수합니다. 자, 삼성화재 대박 나르고 옆으로 안 밀리려고 애쓰다가 겨우 밀렸어. 겨우. 그러면 사줘야지. 이해되십니까? 사고팔고입니다. 사고팔고. 자, 여기서 사서 여기서 팔아먹었어. 여기 오면 다시 산다 그랬어. 계획대로 하는 겁니다. 가까운 더 기다려. 삼성전기. 야, 삼성전기. 아, 너무 강하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 시장이 아직까지 확실히 못 돌아섰어. 삼성 바이오로직스. 야, 이거 지금 안 따라갈 거예요. 좀 더 눌림목 주면 한번 생각해 볼 거예요. 이거 분식점이긴 한데, 아유, 뭐, 오나가 밀겠다는데, 예? 그것도 그냥 오나입니까? 오나가 밀겠답니다. 자, 일단 시장 턴합니다. 콜 옵션 다 제꼈고, 풋 옵션 늘어나고 있어요. 좋아요, 사. 아까 그거 사세요, 빨리. 안 산 분 계시면 사세요. 아무도 대답이 없네. 하여튼 뭐 사든 안 사든 본인 자유예요. 저는 제 채팅방 회원 위주로 말씀드렸고 선택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선택의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는 거 다시 한번 또 말씀드립니다. 일단 두 개만 살게요. 아, 요거. 아, 외국계 매도가 너무 많네. 아. 코스닥이잖아. 안 해. 꼭대기 날라가 있습니다. 통신주도 잡아야 되는데. 아.
삼성 엔지니어링. 기간 외국인 사죠. 25,000원. 네이버 5%만 사세요. 네이버 76만 2천원에 그냥 바로 때리세요. 5%.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가로 5% 사고 나중에 적당히 왔다갔다 하면 5%만 더 추가하세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세 종목 10%씩만 채우세요. 그럼 70% 현금입니다. 이 세 종목 결국은 나중에 10%씩만 맞추세요. 현금 70%입니다. 자, 네이버 오늘도 외국계 들어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기관 외국인 계속 지속적으로 매수하고 있어요. 그리고 강하게 돌파 이후에 눌림목 주고 다시 반등 시도 놓고 있습니다. 첫 번째 목표치 78만 5천원이에요. 여기 LG화학도 첫 번째는 여기가 목표입니다. 38만원. 그러나 강하게 돌파하면 40만원까지도 보여요. 삼성화재 전고점입니다. 28만원 목표치입니다. 적당하게 사들어가세요. 시장 일단 턴하고 있어요. 자, 코스닥은 접근 안합니다. 아직도 하고 싶은 생각 별로 없어요. 아직까지 강하게 갔다가 밀리고 한 번 더 갈 때쯤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래도 외국인 산다, 기간이 산다, 그때 생각해 볼게요. 자, 풋옵션 그죠? 9억 10억 돼서 크게 안 줄이고 또 느리니까 다시 올라가죠. 보이십니까? 요거 풋옵션 느리니까 다시 올라가요. 양호 그런거 보고 다 하는 겁니다. 그냥 마구잡이를 하는거 아니에요. 선물을 일단 붙들고 있어요. 선물을 외국인이 컨트롤하고 있습니다. 살짝 사 들어가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책임하여서 하는 겁니다. 삼성화재, 그 다음에 LG화학, 그 다음에 네이버. 자, 전략들 다 드렸어요. 손절라인도 드려야지. 자, 손절라인 삼성화재는 여기가 만원이잖아요, 그죠? 만원이면 3% 정도 되는 거 맞지 않습니까? 그죠? 10% 3만원 맞죠? 여기 26만 6천원 안 깨면 손절 안 할 겁니다. 여기 깨지면 손절하십시오. LG화학도 여기 34만원 정도 깨지면, 여기 이평선 여기 대박으로 깨지면 그때 손절하시고요. 네이버도 여기 60일 밑에 71만 7천원권 안 깨지면 손절 안 할 겁니다. 이해되셨죠? 근데 아무도 대답이 없으시네. 자, 이해됐다 1번 눌러보십시오. 산다고 바쁘신가요? 자, 여러분도 책임 안에서 하시는 겁니다. 산다고 바쁠 수 있지, 그거는 인정합니다. 일단 기다리고 있던 종목들, 팔아먹고 기다렸던 종목들, 사고 싶었던 종목들 들어갔어요. LG화학, 네이버, 삼성화재 잡주들 아닙니다. 크게 안 밀리면, 시장 크게 안 밀리면 같이 갈 수 있어요. 듣고들은 계시네. 양양아,
오늘까지 쉰다 했던가? 적당히 살아. 아까 말했는 거, 세 개, 적당히 사, 적당히. 가지고 있는 돈에 5% 지금 사고, 아까 말했던 전략대로 5% 너무 시계 밀림에 살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들. 적당하니 사도 될 만하겠다 싶은, 이때까지 같이 공부 좀 했잖아요. 그런 타이밍이 오면 세 종목 10%씩 맞추세요, 10%씩. 70% 현금 들고 있습니다. 손절 라인도 말씀드렸어요. 끝까지 버티면 안 돼요. 손절할 거 손절하고, 먹을 거 먹어주고, 그러다 보면 플러스 나 있습니다, 그게. 자, 배경 님도 그렇고, 자유님도 그렇고, 나머지 분들도, 참고하실 분들은 참고하십시오. 자, 오렌지 주스. 아, 오렌지 아니지. 죄송합니다. 토마토 주스 좀 마실게요. 아, 아까 채팅방 빨리 봐서 그렇지. 그러니까 채팅 빨리 봐서 그렇지. 안 봤으면 혼자서 꺼놓고도 신나게 이야기할 뻔했어. 옛날에 한 30분도 그런 적 있었어요. 마이크를 무조건 안 끄겠습니다, 이제. 다른 소리 들리더라도 이해해 주세요. 뭐 이상한 소리는 크게 안 들릴 겁니다. 생활 잡음 들릴 겁니다. 가능하면 안 꺼야 되겠어요. 자, 여러분들 이상한 종목들 하도 상관없어요. 우상향하고 있어요. 짧게는 이렇게, 좀더 길게는 이렇게 갈수 있어요. 여기가 1차 목표치고 2차 목표치 여기 인근입니다. 그러니까 네이버 이해되시죠? 이거 안 깨면 문제없습니다. 깨지면 한5% 정도 손실 나요. 여러분들 깨지면 어떡하지? 무조건 먹어야 된다. 그런 생각하시면 절대로 주식 성공 못합니다. 그래, 손절 라인 오면 내가 깔끔하게 인정해 줄게. 그렇게 생각하면서 접근해야 잘할 수 있어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각도가 가파르죠. 이렇게 갈수 있는 거예요. LG화학 눌려주라고 속으로 기도하고 있었어요. 기도는 좀 그렇고 속으로 기다리고 있었어요. 왔어요. 사는 겁니다. 지지선 20일과 120 120일의 지지선, 60일은 이렇게 커브 틀 겁니다. 정배열로 돌아서고 있어요. 초입입니다. 빵 띄우면 이것이 밑으로 처지고 이것이 다 올라서면서 완전 정배열. 그쵸? 사고 난 이후에 아직까지 안 밀려요. 여러분들 산 이유 다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외국인 사고 있어. 그죠? 오늘도 외국계 들어와. 네이버, 오늘도 외국계 들어와. 기관 외국인 제법 싹쓸이네? 사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이상한 거안 사요. 자, 이건 사자마자 조금 밀리네. 1500 밀리는데 너무 걱정하지 맙시다. 기관의 매수세. 자, 오늘 외국인은 비슷비슷합니다. 여기 살 만한 자리 맞아요. 조금 밀려도 큰 문제 없어요. 큰 장대 양봉 이후에 거래량도 대박 섰어. 위로 슬슬슬 올라가면서 조정받다가 시장이 좀 흔들리니까 밑에 하루 이틀 밀렸어. 뭐라고요? 여기서 사서 여기서 팔아먹고 다시 산다 그랬어요. 그 전략대로 들어간 겁니다. 적당하니 밀렸어. 그럼 사는 겁니다. 20일, 240일, 120일, 60일 밑에 다 있어요. 뭐가 겁납니까? 차근차근 모아가면 됩니다. 다만 시장이 조금, 어? 저잘 들리는데? 책. 다른 분잘 들리시죠? 잘 들리는 분들 7번 한번 눌러보세요. 잘 들린답니다.
자, 시장 다행히 터 납니다. 자, 여기까지 올라갈 수 있어요. 자, 샀어요, 같이. 콜은 다 제꼈어. 풋이 안 제끼고 있어. 양호입니다, 우리한테. 자, 선물, 플러스 들어왔고. 자, 이것이 외국인이 플러스 좀 들어와야 되는데, 일방적인 매도세는 아닙니다. 프로그램 매도세 정도인 것 같아요. 프로그램 체크하자면, 코스피. 형, 플러스로 돌아섰네. 더 좋습니다. 20억, 플러스. 그리고 코스닥. 자, 200억, 플러스. 잠깐만요. 맞죠? 맞습니다. 자, 코스피도 프로그램 매수세로 돌아섰어요. 일단 좋은 겁니다. 야, 오늘도 아다리가 맞는 겁니까? 야, 이 폭락장에서 오늘도 아다리가 맞아떨어지면 닥터케인 거품을 나중에 물도록 하겠습니다. 지켜봐야 됩니다만 까불까불 거리진 않을게요. 자, 셀트리온 삼형제 여러분들도 가지고 계시니까 한번 체크해 볼게요. 오늘 외국계 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잠시 하락세를 멈추긴 했습니다. 전일도 기관 외국인 매도세 셀트리온 일단 반등 시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반등 시도 나오는데 여기 27만원대 28만원대 강한 저항대입니다. 얼마나 강하게 반등 시도 넣느냐 따라서 여기를 잘 뛰어넘을 수 있을지 없을지 향방이 결정됩니다. 25만원 깨면 안 돼요. 셀트리온 헬스케어. 자, 다행히도 하락세 멈추고 반등 시도 넣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88,000원, 9만원대가 강한 저항대입니다. 여기를 얼마나 강하게 뛰어넘느냐가 중요합니다. 멜린치 들어오고 있고요, 오늘은. 자, 외국인 수급 조금 들어오고 있으나, 자, 전일 기간 매도, 전일이 아니라 기간 매도세 강합니다. 그러면 외국인 매도, 매수세 이거 쇼커버링이다. 쇼커버링이다. 생각, 할 수도 있겠죠. 자, 셀트리온 제약도 여기 지켜야 될 선, 일단 지키면서 반등 시도 넣고 있습니다. 일단 다행입니다. 외국계 매수세 들어오고 있고요. 일단 지지권에서 지지되고 있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 일단은 양호하고요. 외국계 소폭 매수 들어오고요. HLB. 자, 아직까지 급등했잖아요. 그죠? 여기서 급등했기 때문에 좀 더 쉬어갈리는 모습입니다. 접근하시면 안 돼요. 자, 신라젠. 자, 플러스 들어오고 있고요. 일단 네이처셀. 플러스 들어오고 있으나 이건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한미약품. 7% 빠지고 0.4 약해요. 들어가시면 안 돼요. 자, 일단 시장 양호합니다. 코스피 플러스 0.22% 상승. 자, 야, 코스닥이 플러스 1.06% 상승. 코스닥이 오늘 외국인이 좀 잡아줍니다. 사주고 있어요. 자, 코스닥 아직까지는 사자 말하고 싶지 않아요. 부담돼요. 여기 있는 것들 중에 요정도 있는 것들 중에 적당히 나중에 잡아 나갈 겁니다. 자, 여러분들 책임하에서 사신 분 계십니까? 사신 분 계시면 한번 올려보십시오. 저는 책임 못 집니다. 여러분들 책임지셔야 돼요. 저보고 책임지라면 저는 아무 말 못합니다.
삼성전자 장대 양봉이 산단 말이지. 삼성전자 차익 실현하신 분들 계시죠? 자유님, 45,000, 잠깐만. 45,200원에 10% 대놓으세요, 이거. 45,200원에. 45,200원 먹었다, 분명히, 앞에. 분명히 먹었습니다. 먹고 팔았습니다. 45,200원에 대놓으세요, 10%만. 45,200원에 대놓으세요. 10%. 양양아, 너도 10%만 대놔. 걱정하지 말고. 너무 걱정하지 마. 여기 크게 안 깰 거야. 아마 44,000원 인근. 쫓아가지는 말고 45,200원에 10% 대놓으세요. 그럼 만약에 나중에까지 다 합하면 40%입니다. 연대찬 조금만 더 기다립시다. 어차피 직장인들 위주예요. 중장기로 들어가려면 삼성전자 같은 거 하나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여기 권역 정도는 크게 우려할 권역이 아니다 생각합니다. 큰 손실 없어요. 여기서 만약에 적당히 들어가면. 비중만 잘 체크하세요. 10%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체결 딱 되고 튕겨 올라갈 가능성도 상당히 있어요. 지금 여기 지지권이기 때문에 이평선 다 돌려냈기 때문에 이거 보고 하는 겁니다. 일단 야, 씨, 200원 체결 안 되는 거 아니야? 200원에 대놓은 거 250원으로 올리세요. 200원에 대놓은 거 올리세요. 250원으로. 아, 시간 됐어요. 삼성전자는 44,000 깨면 비중 축소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이거 250원으로 올리라 그랬습니다. 다시 올리세요. 250원으로. 예, 올리시고. 야, 사실 그냥 막 그 가격에 사도 되긴 한데 그냥 적당히 그래 나눕시다. 체결되면 되고 안 되면 안 되고. 너무 쫓아가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자, 정리할게요. 오늘 대체적으로 전광판만 봐도 그렇고 멀었습니다. 그래서 반등 타이밍인 것 같아요, 오늘. 다만 지수가 흔들림 심하기 때문에 어떻게 변할지 모릅니다. 그래서 너무 안심하지 마시고 지수 턴하기 때문에
같이 또 들어갔어요. 여러분들 이해되십니까? 자, 손절할 때 손절하고 먹은 거 챙길 때 챙기고 끝 아니라 돈 딱 들고 계시다가 여기를 안 두드려 맞았잖아요. 안 두드려 맞고 이따가 평소 사고 싶은 거 산다고요. 여러분들 그렇게 하는 매매 기법이 낫겠습니까? 그냥 다 두드려 맞을 거 다 두드려 맞고 돈 없고 비실비실 자기 종목 비실비실 손해놨던 거 조금 만회되는 게 좋습니까? 어저께 댓글 희한하게 단 사람이 있던데 7만원 8만원에 물려있는데 어떻게 던져? 그만해. 뭘 그만해? 뭘 책임져? 내가 말한다고 주가 오르고 내립니까? 정신 차리세요. 댓글 단 사람한테 이야기하는데 그리고 반말 찍찍하지 말고 본인이 암만 용쓰고 들고 있어봤자 시장의 흐름 주가의 흐름을 간파를 못하고 그냥 욕심이나 미련에 의해서 들고 있어봤자 빠지면 그냥 손해예요. 반드시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암만 용서도 소용없어요. 시장의 그리고 종목의 흐름을 겸허하게 받아들이셔야 돼요. 여러분들 그 말씀 한 말씀만 드리고 마치도록 할게요. 자, 가장 좋기로는 외국인이 빨리 좀 터내주면 좋겠어요. 개인들 이거 매수세 말고 외국인 매수세 들어오고 그 다음 코스닥은 일단 외국인 매수세 들어오고 있어요. 선물 그대로 좀 더 매수세 확대시켜 나가고 콜 옵션을 지금 환매수겠죠. 콜 매도 때린 거 기관 외국인이 지금 환매수하고 있어요. 개인은 마이너스고 오히려 풋을 개인이 사고 있습니다. 양호입니다. 양호. 개인이 사고 있으면 더 좋아요. 그러면 위로 이까지 올라갈 가능성 더 높습니다. 시장 턴하고 있기 때문에 같이 종목 들어갔다. 그리고 적당하니 들고 있다. 전략들 드렸습니다. 자, 5% 5% 5%씩 들어가 있는데 적당하니 눌림목 주고 적당하니 포인트 넣으면 5%씩만 더 추가하십시오. 삼성전자는 45,200원에 10% 45,250원에 10% 대나라까지 이야기 드렸습니다. 그러면 본인들이 보시고 굳이 45,300원 250원 고집할 거 아니라 융통성 있게 이게 계속 먹어간다는 느낌 들면 여기 5%만 남겨놓고 여기를 5% 시장가로 사주고 5% 대놓다가 여차여차하고 더 갈 것 같으면 다시 50원 차이에요. 이해되십니까? 300원 먹어가도 상관없습니다. 먹어가는 게 더 좋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렇게 하는 융통성도 좀 발휘하셔라. 그렇게 말씀드리면서 오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시장 많이 흔들리고 어려운 장입니다. 시그널 준수하시고 팔아야 될 때 팔고 손실이 있든 수익이 있든 팔아야 되는 시그널을 아직도 모르겠다 그럼 공부를 하셔야 돼요. 닥터K 주식 기초 강의 있습니다. 주식 생초보 탈출기 먼저 보시는 분 계신 것 같은데 그거 말고요. 주식 생초보 탈출기는 시간이 길어요. 주식 기초 강의에 보시면 10분 단위로 용어 해설을 해놨어요. 그것을 먼저 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그러면 차근차근 정립이 좀 돼가실 겁니다. 구독 안 누르신 분들 구독 눌러주시고요. 지인들에게 SNS로 추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무료로 아침에 이렇게 많이 하고 장중에 무료 방송하는 사람 잘 없을 겁니다. 퀄리티 있다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판단해 보시고요. 추천 방송 나중에 올려놓겠습니다.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광고 넣으면요. 일종 시옷 하시고 봐주시면 닥터K에게 도움이 됩니다. 스킵하면 아무 도움이 안 돼요. 아시겠죠? 내 니 눈 딱! I'm Dr. K야! I'm Dr. K야,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